8시간 만에 날렸어. 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매일 이렇게 술을 마셔요, 매일. 멘탈이 막 탈탈 다 털리네. 탈탈 다 털려. 제가 오늘 고해성사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지난주 수요일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찍지도 못했고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매일 술 먹고 지금 엄청 부었죠. 사람이 이렇게 멘탈이 훅 나갈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일단 안주부터 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먹을 자격이 없어. 돈 주고 뭘 시켜서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김치 조금 해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먹을 자격이 없다 내가. 또 하필이면 실비김치가 있냐. 자, 집에 또 먹다 남은 김. 김이랑 그냥 한잔 합시다. 먹을 자격이 없어. 먹을 자격이. 오! 흰 쌀밥에 김 싸먹는 것도 사치예요, 지금 저는. 제가 사고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쳐가지고 진짜 우리 주인님들한테 진짜 고해성사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한잔 하고. 우리 주인님들은 아시죠? 제가 반지하 사는 이유. 약간 몸테크라고 몸을 살짝 혹사시키는 재테크 중인 거잖아요. 그 오피스텔에서 나와가지고 좀 더 저렴한 곳에서. 그래서 이제 반지하를 택했는데 주인님들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제가 또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비트코인이 잘못됐어요. 주식은 뭐 4년 전에 이제 묶여있던 거 탈출하기도 하고 했는데 목돈들이 이제 4년 전에 이제 들어가 있던 것들이 묶여있던 게 주식은 이번에 탈출이라는 걸 했어요. 4년 만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왜 말이 안 나오냐.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와. 잠시만. 제가 비트코인으로 단 8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아니지 코인 알트 이제 잡코인으로 8시간 만에 3천만 원 날렸어요. 아 진짜 아 이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 그냥 3천만 원 날린 것만 이야기하면 좀 제가 너무 미친년 같잖아요. 제가 21년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때 500만 원 넣어가지고 3천만 원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 그냥 4년 주기 반감기라는 생각에 무지성. 그리고 저는 또 레슨을 하고 이제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막 단타를 막 할 수 있는 직업도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 막 재테크 채널을 되게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단타로 수익 내고 단타로 막 오히려 장투보다 단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단타를 한번 해봐? 그런 생각에 진짜 무지성이야. 왜냐면 상승장이니까
반감기고 비트코인 뭐 ETF 승인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4년 전에 또 500만 원으로 3천만 원 먹은 그게 있으니까 눈가리가 헷가닥 했나 봐 내가. 그 쉬는 날에 나도 모르게도 아니지,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단타 계속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너무 이거 못 쳐다보고 있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갔다 그러면 내려가고 들어갔다 그러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딱 8시간도 안 돼가지고 3천만 원.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마지막엔 캡처도 못했어요. 너무 손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현기증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와 이게 도박이구나, 이 미친 거구나, 이게 4년 전에 그 3천만 원 먹었던 그 생각에. 내가 왜 이 반지하에서 왜 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루아침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갔는데 뭐하러 이렇게 재테크라고 하고 막 몸테크라고 하고 뇌 이러고 앉아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너무 안 좋게 볼까봐. 당연히 안 좋게 보지. 나 같아도 안 좋게 볼 것 같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차라리 그럴 거면 강원랜드를 가라. 강원랜드 가서 차라리 바카라를 해라. 너 그게 지금 도박이다. 뭐 알고 하는 거냐. 어?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공부해서 하는 거냐. 그냥 무지성 아니냐.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자친구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막연히 반감기, 그냥 ETF 승인, 이거 말고는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 단타 쳤던 그 알트코인을 왜 들어갔는지, 그 코인이 뭐 때문에 생겨났는지 이런 걸 제가 설명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지성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감기니까. 솔직하게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아, 5년 전처럼 500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될 때까지 진짜 600% 정도 먹었거든요. 중간에 뺐다가 다시 넣고 막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액수도 크게 들어가고 그때 장이랑 지금 장이랑 완전 다른데도. 근데 더 화딱지려고 더 충격적인 일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뺐어요. 빼자마자 바로 회복하는 거 있죠. 누가 보고 있나 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난 그게 더 미칠 것 같았어, 진짜. 내가 진짜 종목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플로우라고 있는데 1,708원까지 내려갔다가 내가 그때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1,900원까지 그냥 빡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잃었어. 근데 그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 아, 3천만 원이면 진짜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인데. 진짜 돈 좀 2년 동안 빡시게 모아가지고 반지하 탈출하려고 그랬거든요. 2년 살려고 했는데 한 4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뭐든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번에 남자친구가 딱 오늘, 남자친구도 이제 펜싱을 이제 접거든요. 이제 안 하거든요. 남자친구랑 저랑 이제 공부라는 걸 요번 계기로 인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요 3천만 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자친구랑 이제 상의 끝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경제 쪽을 돈 주고 강의를 듣고 있어요. 스터디지, 스터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느낌대로 제 필링대로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도 하던 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안 배우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코인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쳐다도 안 본다라기보다는 아 잡코인은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잡코인은 저는 진짜 요번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진짜 3천만 원 어떡해. 그걸 그냥 8시간 만에 날렸어. 이놈의 손가락을 묶어놨어야 돼. 아 진짜 슬프다. 너무 슬프다. 남자친구한테 차일 뻔했어요. 술이 쓰지가 않네. 반에 달아. 진짜 남자친구가 같이 그냥 어? 강원랜드 가자고 진짜로 어?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강원랜드 시원하게 가자.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 이게 시작이라고. 도박의 시작이 이런 거라고. 너가 돈을 이제 먹어본 그걸 해보니까 또 딸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때문에 재테크가 아니라 너는 진짜 무지성이라고 정말로.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밥 땡기냐 어떡해. 햇반 하나 먹을까? 아 밥 먹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속 베릴까 봐. 또 이것 봐. 또 이거 합리화 하잖아. 어? 그 햇반 하나가 얼마야? 얼마지? 2,000원 하나? 2,000원이랑 3,000만원이랑 지금 2,000원에 지금 내가 먹는 거에는 진짜 돈 안 아끼려고 했는데 햇반 하나만 먹겠습니다. 너무 매워. 하필이면 내가 실비김치를 꺼내버렸어. 와 대박. 햇반도 하나 남았어. 와 미치겠다 진짜. 이 상황에 그래도 입에 먹을 거는 들어가네요. 근데 어떡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일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 덕분에 또 새로운 뭐 재테크 공부 경매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손가락을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각오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직거리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진짜 타이밍이 진짜 웃겼던 게 남자친구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몸 쓰는 직업이고 앞으로 미래도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경매 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 경매 이제 남자친구 하자고 했을 때 야 유튜브 보고 배워.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만. 뭘 돈 주고 경매 공부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돈을 잃은 게 지금 같은 계기예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비트코인 하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주식하고 남들이 찝어주는 거 하고 막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하고 아니다 생각을 바꿨죠. 제가 이제 테니스 강사니까 그래 테니스도 독학이 돼. 근데 우리 회원들은 나한테 돈 주고 배우잖아. 왜? 잘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뭔가를 잘하려면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돈 아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배울 거는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랑 유튜브에 잘 나간다고 하는 재테크 채널들을 거의 매일 봤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엄청 유명하신 분들 거 막 보다가 와 근데 거긴 너무 비싼 거야. 비싸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비싸죠. 싸진 않지. 그리고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 거를 우리가 또 따라가기가 또 너무 빡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진짜 우연치 않게요. 법원을 저희가 경매 견학을 갔어요. 하러 간 게 아니라 부동산 임장도 갔다가 법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경매 날짜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입찰 봉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입찰 봉투. 근데 그거를 다 들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한테 저 죄송한데 이거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입찰 전에 일찍 와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해주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분이 혹시 만약에 경매 쪽으로 완전 모르거나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블로그 한번 자기가 블로그 같은 거 하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막또 봤죠. 낙찰도 되게 많이 받으셨고 되게 자세히 엄청 진짜 디테일하게 블로그를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견학을 잘했다. 아,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워낙 사기꾼이 많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분도 사기꾼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기꾼과 귀인은 한끗 차이라 그랬나? 여튼 근데 제가 들어가 본 결과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분도 저처럼 제가 보이는 이미지가 이렇잖아요. 하지만 누가 내가 테니스 강사인지 누가 알겠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 8시까지 일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쉬는 날에 유튜브 찍고 평일에는 그렇게 굴러댕기고 일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3천만 날려먹을지 누가 알았겠냐. 결국엔 3천만 원이네. 근데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멍청한 짓을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매 공부해서 다시 그거 같이 플러스로 만들자. 열심히 하자. 같이 하자. 근데 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인데 엄청 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엄청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오히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좋아요, 괜찮아. 더 이상 똑같은 짓은 하지 말고 앞으로 자기가 경매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 내가 다 해결할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 얘기하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말 한마디가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너왜 그랬어? 너 이거 진짜 나쁜 짓이야. 너막 닦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했어.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한번 해봤지? 너가 알았지? 대신 두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마. 같이 우리 이거 다 메꾸고 다시 하자. 이 얘기하는데 와, 아, 나이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힘들 때 조금 의지해도 되겠구나. 항상 강한 척안 해도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이 아니 많이. 남자 같다. 무조건 오빠라고 해서 그런 믿음직함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어린 친구한테도 그런 믿음직함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준 사람이 있었나? 부모, 형제,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통틀어서, 진짜로, 제 인생에서 통틀어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씨. 나이 먹고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다가 남자친구 덕분에 살짝 힘을 얻어, 좀 많이 크게? 많이야. 많이 많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 볼게요. 오뚜기처럼. 여러분들도 뭔가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부. 진짜 꼭 공부를 하세요. 공부. 진짜 저같이 진짜 이러지 마시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도 이제 전문가한테 배우고 공부도 진짜 전문가, 주식은 주식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이상한 뭐, 리딩방, 그런 거 하지 마. 나 거기서 2천만, 하여튼 리딩방 같은 거 그냥 안 돼요. 진짜 안 돼. 뭐 책을 본다든지 진짜 공부, 진짜 공부를 좀 하세요. 그 다음 자기만의 스타일 무조건 찾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좀, 절대 리딩방 안 돼. 대신, 내가 대신해주겠다. 이러는 거 말고. 내가 이거 들어가라 지금 팔아라 막 이런 거 말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빼고 네가 하는 거막 그런 거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대신해주고 나한테 계좌를 싸라 아뭐 돈을 싸라
내가 대신 불려주겠다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요거 한 병만 딱 마시고 저는 또 내일 새벽에 또 출근을 해야 돼서. 매일 이렇게 술을 마셔요? 매일? 와, 요번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우리 주혜님들도 저 같은 손실 안 보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밝은 영상으로. 이건 다 있고 이런 건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이 없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밝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